현충일인 내일도 한낮에 덥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기온 28도 등 대부분 지방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.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져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겠지만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지역도 구름이 간간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.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밤 중부 일부 지방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.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방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28도 등 중부 지방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9도, 대구가 31도로 한낮엔 덥겠습니다. 동해안 지역 강릉의 낮 기온 26도, 포항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. 영동지방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네, 이상으로 KBS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